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라는 이름 뜻을 가진 김경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부이시고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다른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태국과 하와이에 갔을 때입니다. 태국에서 가족 친척들과 같이 파타야 호텔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태국 왕궁들도 관람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와이키키 해변에 갔고 호놀룰루 시내 관람, 수영, 스노클링 등을 했습니다. 저의 흥미 분야는 탐구형이고 저의 적성은 수리 논리력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 가치는 도전 평화 자유입니다. 저는 천문학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3월 14일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 4월 10일에 EHT에서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천문학이 발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사에서 일하는 천문학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나의 중심 가치는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천문학자가 되어서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신비를 찾아내어 노벨 문학상을 물리학상을 받고 한국의 천문학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 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2022년에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가기 위해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자료들이나 뉴스 책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2025년 카이스트 대학교 천문학과에 진학하여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 한국의 과학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2041년에는 국제천문연맹인 나사에서 일하는 천문학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저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공부를 잘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 비전 보드에는 여행하고 싶은 곳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이고 목표학군은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대학교이고 멘토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나에게 특수한 재능은 없습니다. 다만 광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고 하고 싶은 것은 크루즈 여행이고 갖고 싶은 것은 천체만 환경입니다. 되고 싶은 직업은 천문학자이고 살고 싶은 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빨리 이루고 싶은 세 가지는 서유럽 여행하기, 에펠탑 위에서 식사하기, 나이아가라 폭포 가기입니다. 이번 식기 퍼플카우를 통하여 나의 미래를 결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는 미래의 천문학자가 될 김경호였습니다.